네,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콜스텍과 로컬 글로벌 스코프 이두 주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죠? 펑션의 마지막에 프로젝트 퀘스천 있죠? 1장, 2장, 3장의 프랙티스 퀘스천, 프랙티스 퀘스천 문제들 하고, 다음에 3장에는 프랙티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콜라츠 시퀀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재밌는 코드예요. 재밌는 코드이고, 그리고 인풋 밸리데이션 마찬가지 얘도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두 개의 코드 예제죠.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읽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시간을 내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두 문제를 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에 대한 답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 갔나요? 치워버렸나? 오토메이트. 자, 여기 보시면 오토메이트 보링 스탑 첫 번째 GitHub 있잖아요. 여기가 방금 프로젝트 실습 코드에 대한 답변 예제입니다. 맞으려나 볼까요? 이니파이 이니셜 애드가 되어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살짝 궁드네요. 제가 찾았어. 이거 오토메이트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아니라 GitHub 볼까요? 소스 코드 말고 GitHub로 했어. 예, 요 정도일 것 같네요. 리퍼에서 Automate the Boring Stuff Second Edition에서 해서 프로젝트들입니다. 프로젝트들 들어오시면은 우리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실습 문제를 풀고 풀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기더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근데 사람들마다 푸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요 비교 여러분들이 실제 푼 것하고 그리고 구글링에서 기더브에서 방금 본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코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은 유명한 책이라서 이 책을 ATBS2라고 그래요. Automated Boring Stuff Second Edition, ATBS2. 그죠? 이렇게 해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들 하고 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